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확대되겠고요. 밤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세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제주도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은 50에서 100mm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 오겠습니다. 또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20에서 60mm, 강원 영동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호우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에 가끔 많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 곳곳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21도, 대전 25도입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25도고요. 대구 23도, 부산 2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전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